따뜻한 봄날, 가야의 장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가져온 물건들을 파느라고 바빴어요.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느라 와글와글 떠들썩한 가운데 어디선지 고운 연주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나, 참 고운 소리네. 누가 연주하는 거지? 주인공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나 우럭이구나. 어린 녀석이 재주도 좋지. 우륵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귀가 얼마나 밝은지 어떤 곡이든 한번 들으면 그대로 연주했죠. 잘한다, 잘해. 우륵아, 한 곡만 더 연주해봐라. 신이 난 우륵이 다시 나뭇잎을 입에 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낯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죠. 아저씨, 이건 무슨 악기예요? 소리가 특이하네요. 쟁이라는 악기란다. 중국 진나라 악기라서 진쟁이라고도 하지. 남자는 우륵에게 쟁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한번 연주해보렴. 우륵은 쟁을 받아 몇 번 튕겨보더니 멋지게 연주해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오늘부터 정식으로 배워보지 않을래? 네, 좋아요. 이후 우륵은 날마다 먼 길을 걸어가 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륵은 곧 쟁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우륵을 찾아왔죠. 네가 우륵이냐?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왕께서 네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를 데려오라 하셨다. 따라오너라. 가실왕은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악기와 뛰어난 악사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죠. 네가 쟁 연주를 잘한다고 들었다. 어디 한번 쟁을 한번 연주해 보겠느냐? 어린 우륵은 몹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것을 잊고 연주에 푹 빠져버렸어요. 과연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어떠냐? 궁에서 지내며 악사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네, 정말요? 우륵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꼭 훌륭한 악사가 되겠습니다. 우륵은 집을 떠나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밤낮도 잊은 채 악기 연주에 매달렸죠. 온종일 쟁을 연주하고 밤늦게까지 새로운 곡을 썼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어요. 청년이 된 우륵은 가야국에서 손꼽히는 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륵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쟁은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 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없을까? 마침 가실왕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쟁의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구나. 네가 쟁을 고쳐보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우륵은 그날부터 쟁을 만들 나무를 찾아 온 산을 뒤지고 다녔어요. 나무통이 잘 울려야 소리가 잘 난다. 나무가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너무 단단해도 안 돼. 우륵이 잔뜩 지쳐 나무에 기대앉았을 때였죠. 우륵은 실수로 나무에다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은은하게 울렸어요. 설마?
우륵은 급히 나무를 주먹으로 퉁퉁 쳤어요. 역시나 은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찾았어! 너무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아서 소리가 잘 울리는 나무, 바로 오동나무였어요. 우륵은 오동나무를 길게 잘랐습니다. 쟁보다 몸통의 길이를 더 길게 하고 폭을 더 좁게 했어요. 그리고 비단실을 꼬아서 줄을 12개 만들어 달았죠. 나무 조각을 기러기 발 모양으로 만들어 걸었습니다. 어디? 자, 이제 연주를 해볼까? 우륵은 떨리는 손으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과연 쟁보다 훨씬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은은히 울렸습니다. 가실왕은 우륵의 연주를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과연 천재로다. 쟁의 소리가 이리 부드럽게 바뀌다니. 이 악기의 이름을 가야금으로 하세. 우리 가야를 대표하는 악기이니 가야금 이상 가는 이름은 없을 것이야. 당시 가야는 나라가 몹시 약해져 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가야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가실왕은 가야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외화도 힘을 합쳐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불안에 떨고 신하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하는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실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륵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야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구나. 가야와 함께 가야금의 운명도 끝나는 것인가? 우륵은 가야금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가야를 떠나 어디로든 가보자. 나는 가야금과 가야의 음악을 지킬 것이다. 우륵은 제자 이문과 함께 가야금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우륵과 이문이 신라 낭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가야금을 만든 우륵 선생님이지요. 낭성 사람들은 우륵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가야의 대학사 우륵의 이름이 이웃나라 신라에까지 알려져 있었던 거였어요. 저를 알아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륵은 낭성에 머물며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성껏 가야금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무렵 가야는 신라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새로 정복한 땅을 둘러보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진흥왕이 낭성 부근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죠.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로구나. 당장 가서 연주자를 데려오너라. 우륵은 진흥왕 앞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저는 가야의 학사 우륵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곳으로 옮겨와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쩐지 연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소. 우리 신라에는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없소이다. 그대가 연주한 악기를 내게 보여줄 수 있겠소? 우륵은 진흥왕 앞에 가야금을 내려놓았어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가야금이라. 어디 다시 한번 가야금을 연주해 보겠소. 우륵은 차분히 가야금을 뜯기 시작했어요. 진흥왕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을 감고 우륵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진흥왕은 우륵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참으로 멋진 연주였어. 신라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지 않겠소?
우륵은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진흥왕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진흥왕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우륵은 국원에 머물며 자신이 만든 12곡을 가르쳤죠. 하루는 제자들이 우륵에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곡들은 아름답지만 너무 화려하여 담백한 맛이 없습니다. 저희가 12곡을 5곡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자들이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우륵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은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다른 음악이 아닌가. 우륵은 가야금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져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에게 이 5곡을 선보였어요. 진흥왕은 5곡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대악으로 삼았죠. 우륵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손에서 가야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대문산에 올라가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을 탄금대라고 불렀답니다. 나라를 뛰어넘는 우륵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곁에 가야금이라는 훌륭한 악기가 없었을 거랍니다.